프로축구 K리그 1 FC 서울이 리그 선두 강원FC를 꺾고 화족의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. 서울은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31분과 40분 이승모와 링가드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2-0으로 승리했습니다. 2016년 이후 8년 만에 5연승을 달린 서울은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. 전북은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8분 터진 김진규의 결승골로 1-0 승리를 거두고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.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대구는 포항을 2-1로 물리치고 9위로 도약했습니다.